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좀 추천이 좀 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주고 요즘에 조금 시끄러우신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핫하신 분이 장사의 신 은현장님. 장사의 신 은현장님 사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추천도 떴고 제 제자, 제가 사랑하는 애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자. 딱 봤을 때는 그 뭐야 완전 아저씨니까 사랑스럽진 않아요. 근데 워낙 나한테 잘하거든요. 네,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사랑하는 제자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막 500억을 벌었다더라. 500억을 이런 사주는 도대체 어떤 사주길래 이렇게 재물이 많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그 기록도 다 남아있어요. 통화 내역도 있고 그리고 카톡 내용도 있어요. 그때 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 통화도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왜냐? 큰 부 있잖아요. 큰 부를 논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부를 크게 논하기에 천부죠. 이 명리학에서는 천부를 논합니다. 천부는 뭐냐? 하늘이 내린 부다. 하늘이 너한테 주어진 재물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천부를 논하기에는 어렵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여기서 보면은 사주명시 보면 이 시주 있잖아요. 이 시주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 사주 원구, 사주 원구가 아니라 이 3주만 보면은 재물을 크게 논할 수는 없다. 천부를 논할 수는 없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부를 논할 수는 없음이고, 그리고 대운을 제가 살펴봤을 때 대운도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가는 대운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름답게 흘러가는 대운이 아니다. 그 말은 즉 뭐냐, 내 실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할 수 없다. 근데 그 내가 이 시간 있잖아요. 시주를 알면은 뭔가 조금 달라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말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선생님.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좀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되게 유명하고 돈이 많다는 사람인데 이게 부자인가?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해요. 기억을 똑바로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시주가 있으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플러스 그때 한 분을 더 사주 갖고 왔어요. 아는 사촌 형님이라고 해서 사주 갖고 왔었는데, 야 그분은 대운이 끝내주는 거야. 네. 이분 부자네, 잘 나가겠네. 그래서 야 이분 직업이 다이나믹 하겠네, 이렇게 말씀을 그때 드렸거든요. 100억 드러난 것만 100억 드러난 것만 재산이 100억이 넘는 거야 그분. 그렇게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제가 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다 나와요. 근데 이 사주는 내가 모르겠는 거야.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보죠.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사주 원국을 좀 분석을 해보죠. 참 재물을 좀 논해요. 재물은 쇠법, 돈법, 이걸 좀 논해보죠.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느냐? 우선 내가 신왕해야 돼요. 신왕, 제왕해야 된다. 신왕, 제왕은 뭐냐? 자, 신왕은 나예요. 내가, 나 자신이 강해야 돼요. 그럼 일간이죠. 여기 정화죠. 정화가 강해야 돼. 정화가 강해야 되고, 제왕, 재성이 재물 있죠. 물도 강해야 돼요. 정화가 강해야 되고, 여기 재성은 뭐예요? 금이죠. 자, 이 유금. 네, 이 금이 강해야 돼요. 이 정화, 화가 강해야 되고 금이 강해야 된다. 자, 볼까요? 자, 여기 정화인데 신약명이죠. 자, 이 재성인데 금생수에서 빠지죠. 여기 또 여기 위에 시지에 재성이 있으면 또 몰라요. 재성이 있으면 모르는데 재도 이 금이죠. 재성도. 자, 그럼 뭐예요? 신약하고 신왕하지 않고 재왕하지도 않아. 그래서 아, 좀 그런데? 이 판단을 한 거죠. 두 번째. 자, 그럴 수도 있어. 신왕 재왕 안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대운에서 좋으면 돼요. 대운에서. 자, 이 사주는 정화일간인데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화하고 목이 용신일 것이다. 날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와야 돼. 인비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이 화는 뭐예요? 비겁이고, 자, 목은 인성이다. 인비가 들어와야 돼.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조우용신을 좀 볼게요. 자, 겨울이죠? 자월. 추운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면 화용신이다. 따뜻한 온기가 와야 돼. 추울 때 태어났으니까. 추울 때 태어나서 화용신이 있어요. 근데 이 사주를 볼까요? 자, 여기 9살 때부터 대운을 볼게요. 자, 여기는 수요, 여기는 금이네. 이게 과연, 자, 인비, 화기운이 들어오고 목기운이, 그나마 목기운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 내가 봤을 때 완전 상극인운이다 이거죠. 그럼 대운도 안 좋아. 그럼 여기는 굉장히 힘들게 산 거라고 저는 단정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요. 대운도 아니요. 자, 첫 번째 신왕, 제왕. 이것도 아니요. 두 번째 용신도 안 맞아. 용신, 대운도 아니요. 대운도 아니요. 자, 그럼 세 번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묘일주는요, 천을기인이 있어요.
자, 천외기인은 천외기인을 타고났다? 그럼 일기가 있는 겁니다. 귀하게 태어났다고요. 근데 이 천외기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야.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별을, 정화는 이 별이 기운을 타고났거든요, 별. 별은 언제 반짝인다? 밤에. 네, 그래서 야기랑 함께 해야 된다. 일기와 야기가 같이 들어와야지. 아, 웬만하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진다. 아, 그래, 이거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시주 모르잖아요. 자, 이거는 물음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물음표. 네 번째, 제가 왕하게 움직여야 돼요. 제가 밑에서 지장간에서 막 움직여야 돼. 근데 여기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제가 안 움직이네. 여기 뒤에는 움직일지 몰라도 이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정유일주 특징이 뭐냐면요, 이 그릇에다가 불을 담아놓은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업이라던가 남을 알리는 직업, 이런 직업, 좋은 일하는 직업은 괜찮다. 근데 요거 다섯 번째 좋은 일하면 괜찮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쭉 보니까 어려운 사람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맞아. 도와주는 건 맞아. 근데 그 전까지는 장사했잖아. 치킨집 했잖아. 곱창집. 그래서 이건 또 아니요. 그러면 요거 하나 있는 건데, 근데 이 일기에 야기를 타고났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은 것 뿐이에요. 예,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운이 있다, 이렇게 판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내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이거 야기만 있으면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천부를 논할 수는 없다. 하늘이 내린 재물을 논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럼 얘기했어요. 자, 천부를 논할 수는 없음이요. 단 진짜 여기가 500억을 벌었다면, 500억을 만약 벌었어. 아, 진짜 벌었어. 아, 벌었다고 하니까 벌었어. 그러면 이거 다 나간다. 왜냐면 하늘이 허락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천부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오른 걸 수 있다. 근데 이게 숫자가 500억이라는 게 이게 우리 그 장사함 이사 있잖아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사람들한테 500억 이거 쳐다도 못 볼 금액이잖아요. 만져도 못 볼 수 있는 거고, 만져도 못 보는 거잖아요. 평생 벌어도. 그래서 이게 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게 될까 과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역시나 연락했어. 이거 기억나요? 그랬더니 네, 선생님 기억납니다. 네. 이렇게 딱 답변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재물을 좀 그렇다. 좀 분석을 좀 해보죠. 이제 사주 분석을. 어떤 양반인지. 자, 보겠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자, 신양명이죠? 그러면 정화, 신양명입니다. 그러면 목하고 화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조우용신까지 왔으니, 조우용신도 추우니까 이 화가 더 적당하다. 예, 네, 화가, 저는 화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우선 용신 잡을 때 인성을 먼저 봐야 돼. 인성 먼저 보고, 다음에 빅업을 봐야 돼. 그래서 목이나 화 들어와도, 예, 내가 봤을 때 다 괜찮아. 예, 잘 풀려요. 자, 목화가 들어와야 돼. 자, 목하고 화기운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지 나 잘 풀린다. 자, 대운을 좀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 여기 수하고 금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9살 때부터 대운이, 자, 여기 볼게요. 요거 못 써, 요거 못 써, 요거는 좀 그나마. 자, 이거 대운 분석할 때 보고 이거 용신부터 잡죠. 용신은 이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토도 괜찮은데, 왜냐, 이 수가 문제가 되는 사주란 말이에요. 물기운이. 그래서 이 토도 좀 막아줄 필요성이 있어요. 큰 산, 부토. 무토도 좀 막아줄 필요성이 있어. 그럼 뭐냐? 목도 괜찮고, 화도 괜찮고, 토도 괜찮다. 이 사주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토는 쓸 때 잘 써야 돼요. 왜 토는 잘 써야 되냐? 못 쓰는 토도 있어요. 사용 못하는 토하고 사용하는 토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이따 대운할 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관이 절퇴죠? 관이 절퇴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고집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고집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 세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장점. 고집이 세다. 그리고 이 정화일간 있잖아요. 말을 잘해요. 말을 참 다변.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말도 많아. 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방송을 몇 개 봤거든요. 근데 좀 이게 입이 거칠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디에? 여기 어디에 상관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상관이 있을 거예요. 상관이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용신 목토가, 뭐, 목하고 화가 와야 돼요. 목화가 와야 되는데, 여기 둘 중에 상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딱 하나가 있거나,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상관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시, 어떻게 제가 사주 예상하냐면, 시하 또는 시상, 일위 상관격. 시상, 시하, 일위 상관격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시상, 시하. 이해하시나? 비법 막 지금 쏟아지는 거예요. 시상, 시하. 둘 중에 하나 상관이 있으면 이게 말이, 야, 이게 세요. 언변이 세단 말이에요. 강력하다고요. 그래서 딱 말하는 거 도는 거 같아. 이 사주 보고 비교해보니까 여기는 상관이 있을 것이다. 시간에. 근데 상관은 나한테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러면 여기 시주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시간에 그 밤에 태어나야 되고 인성이 그나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인비가 있어야 되는데 상관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주 원국은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사람은 괜찮은 거죠. 장생을 낳았기 때문에 천을기인에다가 그걸 알 수가 있겠고 또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사주 원국을 또 보면은 자 재물을 참 논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여기가 또 보면은 이 나무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나무는요 이 물바다에 있죠. 나무가 있는데 여기 다 물이에요. 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인 상생으로도 흐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명이 되는데 자 이 나무가 지지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갑목이라는 게 자 여기 토가 지금 없어요. 토가 없어. 아 그러면 아 여기 그 안착을 보다는 거죠. 안착을 보단다. 자 나 일간도 보는 거고요. 자 목 기운은 생명체니까 나무 기운도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체는 어떻게 된다? 내가 정착이 잘 안 되겠는구나. 그리고 이 수기운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나무가 물이 많으면 썩어요. 자 목은 뭐냐면 자 보세요. 목은 뭐냐? 요거는 머리요. 여긴 손발. 이거 사람 모양이죠? 응, 사람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목 기운이 물이 많이 차잖아요. 그럼 머리 아파. 잠 못 자. 그리고 관절 있죠 이런데 관절 허리 이런데 아파요. 그리고 간 아파. 간도 아파. 술 마시면 그럼 머리 아프다는 뭐예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주목하는 게 여기 원진기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원진기문이고 이렇게 머리 아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자 여기는 약간 정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관절 이런 데 있죠. 일 많이 하면 이런 데 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온몸이 다 아픈 거지. 관절이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뭐 머리 아파 몸 아파 목 아파 막 디스크 아파 관절 아파. 그러니까 몸이 와태양 가는 거예요. 또 간이 안 좋잖아요. 간이 안 좋은 뭐예요? 금방 피곤해서 그냥 넉다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게 이 목기운이 수기운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럼 이 토기운이 들어와서 이 수기운을 좀 막아줄 필요성이 있는데 들어오나 보죠 이따가. 자 그리고 여기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 육친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 대한 트라우마, 여자와 자식에 대한 트라우마, 그 돈, 사회적 관점을 봤을 때 돈과 직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자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어? 뭐죠? 요거를 트라우마를 분석을 해보죠.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보자. 어렸을 때부터 대운을 보니까 아 어렸을 때 흉신이 들어왔구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 잘 못한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 못했다. 그러면 어렸을 때 힘들었겠구나. 공부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리고 관운은요 남자한테 자식을 뜻해요. 그럼 어렸을 때 이게 관운이 들어왔을까? 관운이 들어왔잖아요. 자 관운이 들어와서 뭐 좋은 대학 갑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 계속 관운이었죠? 관운이 뭐예요? 여자 남자 자식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려웠을 때 집안 사정이 어렵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됐다. 이걸 캐치할 수가 있어요.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구나. 자 그리고 19살 때부터요 28세 전까지 상관 경관했네. 그럼 뭐야? 직업이 자주 바뀌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엎어먹고 흉조가 많다. 그래서 19살 되면 이때 있죠? 망조가 드는 거예요. 망조가 들었다. 아까 토운 쓴다고 했는데 이건 못 쓰는 토예요. 대운 분석할 때도 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렸고 공부가 안 됐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건 뭐냐? 그 여자와 자식에 대한 트라우마? 이거는 이별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다른 남자들이 이렇게 왔다. 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기 가졌다가 애기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라. 피임 같은 거에 이렇게 해도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돈하고 직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들어오니까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직업이 나는 직업에 불만족하는 거야. 여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이 일이 싫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직업을 때려친다. 직업을 중도에 엎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분이 장사돼가지고 요식업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나 이거 진짜 싫어하고 때려친 케이스예요. 나 이거 못 해먹었다 이러고서는 그냥 식당이 싫은 거야. 왜? 개고생했으니까. 이 직업에 대한 트라우마가 들어오니까요. 이거 신살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자 또 보죠. 그리고 이 12신살을 좀 볼게요. 12신살 12신살을 보니까 이 역마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살 전까지 엄청나게 싸돌아 다니는 게 공부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다가 나오니까. 그리고 38세 전까지 유쾌죠. 좀 힘들게 가라 이런 운이에요. 네, 힘들게 가라. 그리고 38세 넘어서 좀 내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대운을 좀 볼게요. 자 아까 용신 얘기를 했어요. 자 대운 볼 때는 용신을 우선으로 보는 게 맞고 합충협파도 좀 봐야 됩니다. 자 정유 일주다. 그 신약이다. 용신은 목하고 화. 토는 여기 있고 여기는 수하고 금이겠다. 이거를 한글로 쓰겠습니다.
자, 왜 토는 빼놨느냐? 자,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자, 용신, 용, 용신, 희신. 여기가 용신하고 희신의 영역입니다. 기신, 구신. 여기는 기신하고 구신의 영역. 기구한 거. 기신. 나 어떻게 외웠냐면요. 기구하다 해서 기신이고 구신이야. 그 귀신. 기신. 그래서 기신. 이렇게 외우고. 네. 뭐 어떻게든 외우면 되니까. 왜냐면 빠른 시간 안에 빠른 걸 머릿속에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빨리 사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별짓을 다 하면 되죠. 이건 한신. 아, 쓸 수도 있고 별로 쓸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억부론의 근거에서 보는 겁니다. 조우용신도 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조우용신이 뭐다? 하다. 에, 그리고 억부가 목화다. 그러면은 화용신이 아 들어오면 아 끝내주게 좋겠구나. 이건 암시예요. 에. 근데 자 보죠. 어렸을 때 수예요. 자, 이거 쓰겠어요? 못 쓴다. 자, 근데 임수는 좀 발 필요성이 있어요. 정화하고 플러스 임수가 합치면은 목이에요. 목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시간에 임수가 있다. 여기 시간에 임수가 있다. 이 시간에 만약에 임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 근데 내가 여기 이 사람이 평생 어떻게 하는지 읽어보지도 않아서 귀찮아가지고. 예, 빨리 저는 이거 컨텐츠를 생산해야 되니까. 이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합화가 잘 된 사주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9살 때 요거, 임수, 요거 못 썼잖아요. 임수 만약에 못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임수가 없다! 그러면 요 때는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을 좀 봐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요. 요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있죠? 요거는 이렇게 빠진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 장사 초반에 만약에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 시간이 예측이 되겠죠? 그러면 뭐야? 인수가 있으니까 뭐 그 약위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상관이잖아요. 그럼 요때 있죠? 요거 못 씁니다. 요때 날려먹는다. 언제? 23살부터 28살 때까지 요때 요거 못 씁니다. 이 신금 쓸까요? 신약인데? 못 씁니다. 요거 뭘까? 못 쓴다. 요것도 못 쓴다. 요것도 못 쓴다. 요거 못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럼 요때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잠깐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대운이 다 못 써요. 그럼 언제 쓸 수 있느냐? 요거 쓸 수 있겠네. 요거 쓰네. 요거 쓰네. 요거 쓰네. 요거 못 쓰고 요때 쓰네. 요때 목을 흘리니까 아직까지는 고생을 해야 되는 운인 거죠 이 사주가. 네. 그래서 내가 분석했더니 모르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보죠. 아직까지는 2023년도 개묘년입니다. 왜냐? 24년 2월 4일을 기점으로 입춘이죠. 입춘날 입춘시에 바뀐다. 입춘시는 맨날 변하니까 그거는 좀 그 시간을 봐야죠. 바뀌는 거야. 아직까지 2023년도에. 그러면 지금 왜 힘들까 보죠. 정유일주잖아요. 자, 이게 운이 이렇게 왔어. 2023년도 바이 2023년도 개묘 운이 왔어요. 자, 어떻게 됐나 보죠. 자, 신살로 봤을 때 제살이고 다음에 병이요. 그리고 대운 자체가 41세니까 경금대운. 경금대운. 자, 경금대운이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들어왔네? 재성이 들어왔네? 자, 아, 재성운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예, 재성운이 언제 들어온지 당신의 별이 되는 시간을 확인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아, 또 스트레스 받네. 이걸 아직까지 믿고 앉아있는, 야, 근데 그거 오히려 더 믿는다. 왜냐? 쉬우니까. 예. 선전성동하기 쉬우니까. 혹세무민하기 쉬우니까요. 야, 그러면 내가 이런, 야, 내 이거 준비하면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딴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했나 보니까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이사주가 뭐 리더의 자격을 지녔나는 둥 이렇게 재성운이 들어오면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둥 그런 얘기래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 그런 사람 명략하면 안 돼요. 예. 자, 이 재성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돈하고 여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남자한테. 근데 내가 강해야지 돈하고 여자에 움켜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주는 신약하잖아. 신약하는데 돈에 움켜질 수 있을까 과연? 난 아니라고 보는데? 난 아니라고 봐요. 예. 아닌 거 맞는 거지. 이게 목녀의 근간이니까 신강하면은 돈을 잡고 신약하면 돈을 놓치는 거고 돈을 보기만 할 뿐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흉운이라는 거야. 재성운 돈 쪽으로. 지금 재물 쪽으로 흉운에다가 2020 3년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살도 봐야지. 여기 망신이잖아요. 망신의 목욕이야. 망신당할 운이에요. 그리고 너 망신은 뭐냐면 망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냄비 있죠? 냄비. 이거 냄비 모양이야. 여기가 뚫린 거야. 냄비가 뚫렸어. 그럼 옆에 내 거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비밀이 탄로 나고. 자, 망신운에 뭐가 된다? 비밀 탄로. 그리고 내 재물이 빠지고 돈이 빠진대. 재성에. 그리고 뭐야? 여자 때문에 뭐 남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돈 때문에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고 망신당하고 여자 때문에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고. 자, 이 망신당하는 운에 여기는 뭐하냐? 목욕을 한다고요.
우리 목욕하면 뭐해? 나가 놀잖아. 나간다고 한다고 여기는. 어? 망신당한 후에 여기는? 에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된다? 개망신당한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갖다가 돈 벌려고 뭐 해서 나가려서 뭐 돈을 추구하고 여자를 추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흉운이란 말이야. 이렇게 다 이 경금은 그걸 암시하고 있어요. 아 이제 남의 오, 딱 이거 보면 아 여기 39살 때부터 요때까지 48세까지 39세에서부터 48세까지 아 여기 돈 좀 나가고 망신당하겠구나. 에. 이거 암시하고 있어요. 그 암시하는 운에 2023년도 운을 좀 보죠. 2023년도 운을 보니까 자 제살이에요. 제살은 너 가둔다는 거예요. 수옥살이거든요. 너 가둬버릴 거야. 너 조심해. 까부지 마라. 어디서 까부러 하고서 하늘에서 너 가둘 거예요. 근데 병은 뭐냐? 돌아다닌다. 이동이다. 역마와 비슷해. 그 얘기는 뭐냐? 상황이 안 좋은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뭔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럼 어떻게 예측하느냐? 정계충이요. 여기도 충이네. 묘유충이다. 천충지충이 들어왔다. 천충지충. 이걸 반음이라고요. 엎드려서 끙끙 앓는다고. 이렇게 뒤진다고. 뒤질 정도로 힘들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너 가둘 거야. 자, 요 있죠. 대운을 봤을 때 너는 돈을 내버려. 돈이 나가고 다음에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여자 때문에 망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10년 동안에. 근데 올해는 너 상황이 아니야. 널 가두려고 해. 수옥살이라고요. 너 깜빵 가야 되는 운인데 너 돌아다닌다. 정신 못 차리고. 예, 아파서. 이건 정신병을 뜻하는 거예요. 병났잖아. 돌아다닌다고. 머리에다 꼬꼬꼬 돌아다닌다고 정신 못 차리고. 그 상황이야. 신살로 딱 풀이가 끝났어. 그런 상황인데 오행우도 좀 보자. 오행우도 보자. 천충지충이네? 아, 천충지충이야. 그 얘기는 뭐냐? 죽도록 힘들다 이 얘기죠. 여기는 하이킥이야. 하이킥. 대가리 딱 하이킥 때려. 빡! 여기는 로우킥이야. 하이킥, 로우킥. 쌍싸다고. 따다닥 맞는 거예요. 운이. 될 일이 안 된다. 될 일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이 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장간에서 뭐가 이게 되냐면 여기서 크게 설명해야겠다. 요 신금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주에 신금이 여기 있느냐? 여기 신금이 있다. 그러면 좋아. 예, 그러면 좋아. 왜 좋느냐? 어, 재물 돈 벌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돈 버는 상황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여기 신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금이 없다. 그러면은 재물적인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병화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빼간다. 사기당하고 사기당할 수 있고 돈이 사라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수가 있을 그 상관이 있을 확률이 아니 임수다. 상관이 있을 토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시간도 우리 한번 시간 해볼까? 아니야. 그것까지 하는 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너무 어려워서 뭐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예, 네, 근데 여기선 패스. 여기는 완전 전문가 과정이니까. 그래서 올해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2024년도 운세를 좀 보죠. 대망의 2024년도. 근데 내가 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뭐 기가 막히게 잡혀서 부자일 수도 있어. 예, 네.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야. 네,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만 보고 봤을 때는 좀 어렵다 이거지. 그거 어렵겠다. 근데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믿어. 믿어. 서로 아름답게 믿어야지. 믿어야 됩니다. 정유. 24년도 갑진운에는 어떻게 될까? 여기 인성이고 인사하고 상관이고. 자 이거는 서로 그 극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잘될 것도 없고 안될 것도 없다. 이렇게 우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네. 근데 속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 왜냐면 상관이잖아. 이거 법적 다툼 하잖아요. 저요. 예. 그리고 진유합 상관은 뭐예요? 관을 바꾼다. 직업을 바꾸거나 법적 다툼을 하면은 관을 치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 돈 나간다. 내가 또 돈을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직업을 바꿔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뭔가 시도를 하잖아. 그럼 또 돈 나가. 법적 다툼을 해가지고 뭐 재물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또 돈 나가. 안 좋다. 그리고 12운성, 그 12신사의 12운성을 보면은 천살이에요. 천살은 뭐예요? 너 아직까지 조심해야 된다.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말아요. 까불지 말아야 하는데 쇠를 낳았네. 반환을 낳았네. 제일 편안하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 다툼 한다. 24년까지 계속한다. 이렇게 볼 수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진토라는 건요 참 이사주한테는 어려운 게 이게 물창고입니다. 물먹은 토양이에요. 자 여기 물이 너무 많죠. 물이 많은데 물먹은 머드를 갖다 줬네. 야 이거 사람 환장하는 겨. 자 우리가 바다에 빠졌다 나왔어. 그럼 어느 정도 말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거기 바다에 빠져서 머드까지 막 잔뜩 묻히고 이게 말라질까? 이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물먹은 토야. 예. 뻘! 그리고 강가 속에 있죠. 그 물먹은 그거예요. 완전 여기 물천지인데 거기다가 약간 습기 먹으면 토양을 또 갖다 뿌려댔으니까 이게 좋을 수가 없다. 좋을 수가 없다. 자 요거 있죠. 요거 그나마 요거 갖다 써야 되는데 요게 너무 강력하다. 아 요게 너무 강력하다.
또 대운이 안 좋다. 그리고 작년에가 너무 힘들었다 이게. 요거 못 씁니다. 2022년도는 좋았어요. 왠지 알아요? 왜 좋았느냐? 2022년도 오늘 좀 볼게요. 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네요. 이민 겁사. 자, 임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정인 목이죠? 근데 봐요. 목이사 정인 목이죠? 그건 뭐예요? 자, 직업이 들어와서 인성으로 바뀐다. 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2022년도에 날 도와주는 형국이다. 괜찮아. 그리고 주도하는 세력이 목이잖아요. 그래서 임목 괜찮아요. 예, 이 수기운을 좀 빼줄 수가 있고, 자, 임목은요, 자, 어떻게 되느냐, 이 수기운 있죠, 이 왕창 많은 수기운을 여기서 쑥 빼줄 수가 있어요. 수생목 해서 수기운을 좀 빼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목생화 이렇게 됩니다. 날 도와준 관인상생이 된다 이 말이지. 이사주에서는 괜찮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때부터 뭐가 끼기 시작하냐, 이 원진기문이 들어오네. 예, 그럼 여기 사람 때문에 보세요. 사람 때문에 조금 고생한다. 그러면 집안에서도 결혼해서 와이프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고, 주변 사람들하고 조금 이렇게 알력 다툼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거까지 있는데 일은 잘 풀려요. 예, 네, 근데 사람이 속색이네, 형국이. 그래서 요거도 좀 그렇다. 그 겁살이잖아요. 겁살은 뭐냐? 너 거 빼앗을 거예요. 월로 인성으로. 자, 너 계약서 써서 너 거 빼앗을 거야. 근데 한다 안 한다? 네, 생각한다. 예, 네, 그래서 이때는 계약서 잘 안 좋은 거 안 썼을 가능성도 높아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우리 장사신 은행장님, 그 유튜브에서 좀 우리 힘든 자영업자들 많이 파이팅 해주고 한 거 너무 좋게 봤는데요. 여기 500억 있다 없다 막 지금 뭐 이게 가짜다 진짜다 말이 많아.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진짜지 가짜인지. 예. 자, 근데 명리학, 내 갖고 있는 명리학을 봤을 때 명리학은 아니다 라고 본다. 나는 모르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고소하면 안 돼. 나는 이 사람 괜찮다고, 장생을 넣고 괜찮다고 했어. 어렸을 때 힘들게 살고 파이팅 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내 명리학 지식으로는 모르겠다. 아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왜냐 아직 결과는 안 났으니까 모르겠다. 근데 내 명리학 지식은 아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ungcheongdo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